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.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문을 통해 은행권 총 자산 중에서 국고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%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는 유럽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의 국채 비율이 8에서 9%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은행권의 국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은행은 국채의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국채 가치 하락에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다며 이럴 경우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